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POD에 대해서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네, 그첫 번째인 POD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메일을 만들 것입니다. 네, 지메일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디자인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이트에 디자인을 올릴 것입니다. 그 전에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할때 이메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메일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구글에 들어왔습니다. 구글에 들어오면 이렇게 상단에 로그인이 보이실 겁니다.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아래에 계정 만들기를 눌러서 계정을 만들어 주세요. 비밀번호도 넣어주시고 그런데 간혹 이렇게 전화번호 인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웬만해서는 전화번호 인증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면 전화번호 인증을 하지 않고 구글, 지메일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인증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은 다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인증을 해도 상관없으신 분들은 자기 전화번호를 넣어서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메일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입력한 김회장 112233이라는 네, 계정이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POD 하기 전에 해야 할 것에 앞서 지메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메일을 만들 때에는 구글에 들어가서 PC로 이용하든지 모바일로 이용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PC로 지메일을 만들 경우 휴대전화 인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휴대전화 인증을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메일을 만들면 전화번호 인증 없이 지메일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휴대전화를 인증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인증해서 바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지메일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알려주시면 제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